첫 번째, 언론은 관대였고 검찰과 언론의 우정만 남았다. 이거 검찰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오늘 책을 냈죠. 책을 내면서 참 이런 얘기를 썼는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볼 건데, 이현주 변호사 한번 모셔야 되겠어. 보니까 맞다, 이현주 변호사 모셔야 되겠네. 한번 모셔갖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나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저희가 조만간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들 있잖아요. 지금의 검찰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아주 정치적인 검사들. 그렇죠? 지금 모든 검사들이 다 욕을 먹고 있잖아. 그렇죠? 2300명이라는 모든 검사들이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뭐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그게 뭔가, 그러네. 뭔가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현주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검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온 검사들도 많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외였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검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오신 검사들도 많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들어봤더니, 그냥 검사로 임용돼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검사로 임용이 돼서요, 여러분들. 그냥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별로 출세욕도 없는 상사. 그냥 검찰 임무를 열심히 하는 상사 밑에서 열심히 검찰이라다가 몇년 동안 검찰 생활하다가 그냥 나와서 변호사 하신 분들 있죠. 누구나 중앙지검이나 대검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검사들은 되게 좋은 모습만 봤다는 거야. 진짜 열심히. 나도, 아, 내가 그거는 생각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렇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지방에서 한직이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런 상사들, 그런 검찰의 몸을 담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되게 좋고 정의로운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검찰을 밖에서 비판하냐면, 자기가 저런 일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300명의 검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석열을 둘러싼 주변인들은 최대 많아야 10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00명의 검사들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검찰의 권력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옷 벗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저 정도일 줄이야를 검사가 몰라요. 나도 깜짝 놀랐지. 검찰 출신의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검사 출신인데 검찰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대요. 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서울중앙지검 각 지청의 검사장급들 지네끼리 발령 내고 지네끼리 법무부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 검사들만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명 여러분들이 아는 정치 검사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잖아. 어떻게 2300명 모두가 정치 검찰 짓을 하고, 2300명 모두가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2300명 모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겠냐고. 또그 중에서는 어떤 그 이런 검찰에서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늘 한직에 있었고, 그 한직에서 검찰이라는 업무를 보면서 자기 동료들과 몇 년, 10년 길게는 이렇게 근무하다가 옷 벗는 검사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도 검사지만 검사들이 저런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어떤 분이 화질 물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은 화질 설명 좀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검찰들의 어떤 언론, 지금 저는 또다시 검언유착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검언유착 시즌2.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대로 행정조직법상의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지휘 명령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반발을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언론이면 어때요? 윤석열의 비리와 혐의점을 보도로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검난이에요. 검난이 아니라 또다시 검언유착입니다. 윤석열의 비리 혐의나 감찰 사항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추미애의 월권 직무유기 윤석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제대로 된 언론이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냥 언론이 자기 편도 아닌데 저런 감찰 사항을 발표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은 쓰지 않고 윤석열의 거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했냐 안 했냐만 따지고 있는 거죠. 부당했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법무부의 감찰 내용이 신빙성이 있나, 법무부의 감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내용인가, 그거를 언론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죠. 그걸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언론? MBC예요. MBC가 그나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언론이에요. 다행히 대한민국의 공중파, 공영방송? MBC 하나 살아있어요. 응? 내가 보면. 응?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언론, 이거는 제2의 검언유착이에요. 응? 검찰들이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언론들을 관리했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조 기자들이 오히려 검찰과 하나가 돼갖고, 일심 동체가 돼갖고, 응? 그러니까 검사들이 평소에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 니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니네 검사들한테 돈 봉투 안 받았어? 어?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검사들이, 검찰들이, 니들 출입 기자단, 니들 돈 봉투 안 돌렸어? 어? 그 특활비가 니들한테는 안 주고 니들이 충성을 다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2009년도에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출입기자들 모아놓고 니들 제비 뽑기로 해갖고 돈 봉투 50만원씩 돌렸잖아. 그러니까 멋좀 먹었으니까 니들 하나가 돼갖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법무부는 돈을 안 주니지. 그치? 법무부는 돈을 안 줘. 검찰은 돈을 줘. 딱 검찰 옆에 붙어갖고. 응? 안 창피하니? 응? 진짜 제가 요즘 보면요, 언론? 검찰 출입 기자단? 우리 20만 넘겼죠? 검찰 출입 기자단 아마 20만 명 넘겼을 것 같아요. 무슨 검찰 내부 소식지야? 응? 무슨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 비판하는 기사는 안 쓰더라도, 검찰이 무슨 일을 받아쓰기에, 야, 요즘은 검찰 출입 기자단 뽑을 때는 받아쓰기 시험 보니? 응? 무슨 검찰 내부 소식지. 그 다음에, 그냥, 나 누구 검사 잘 알아. 검사들한테 아부 떨고,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특종 하나 잡아야지? 하면, 예, 검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단독. 그 다음날 단독. 단독. 이거 언론들 단독 이런 거못 붙이게 해야 돼요. 단독은 개뿔. 단독으로 무슨 오보 내는 새끼들이 단독이라는 건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응?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발 단독 기사는 그 기자가 쓴 거예요? 아니야! 카톡으로 검사들이 다 보내주는 거야! 카톡으로 이런 내용 곧 발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냥 받아쓰기야! 기사도 검사가 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게 뭐야? 피의사실 공표해주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해보지도 않고, 언론이 압수수색 기능이 있나? 지네가 무슨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무슨 그렇게 취재를 많이 했다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 지네가 그렇게 단독을 달고 보도를 할까? 검찰들이 다 주는 기사야. 어? 검찰들이 기사 써갖고 카톡으로 주면 좋다고 받아쓰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면 단독, 단독, 단독. 단독으로 사지에 몰리는 거지. 검찰이 줬던 기사 받았었다고 지금 고소고발 얼마나 당했냐, 너희들. 어? 창피한 줄 알지. 응?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1월 31일 날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삼았어요. 웃기지 않아요? 검사들이 증거를 내밀어서 공판길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왜 이걸 공소했는지 기소를 했는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2차 공판기일 날그 당시에 1월 31일 날 검사가 언론 보도를 증거로 신청했어요. 검찰 측이 당시 2만 7천여 건에 다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대. 웃기지 않아요? 지네가 기사 주고 언론이 써주고 한마디로 검찰발 기사를 검찰이 증거로 내미는 거야. 웃기지. 지네가 흘려준 거를 기자들이 썼을 뿐인데 그거를 증거로 법정에다가 내미는 거죠. 그냥 지네가 쓴 거, 지네 생각을 지네가 흘려준 걸 그대로 쓴걸 그걸 법정에 증거로 내는 놈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인권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2만 7천 건 기사를 다 카피해갖고 갖고 오면 증거 채택을 고민해 보겠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었어요. 제가 보면. 이때 검찰들이 정경심 교수 2차 공판기일 때 그때 판사가 누구였어요? 송인권 판사였죠. 이때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아까 심층 분석을 하면서 날짜를 좀 짜맞췄어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1월 31일 날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이 있었죠. 이때 검찰이 지네가 흘려준 기사를 토대로 언론 보도를 증거로 신청하니깐 그 당시 판사가 바로 송인권 판사입니다. 송인권 판사가 2만 7천 건을 화면을 캡처해서 갖고 오면 증거 채택을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니깐 그때부터 검사들이 난리 개난리를 폈었어요. 언제라 그랬죠? 제가 1월 31일. 검찰 문건 언제 나왔죠? 2월. 그럼 뭐야? 윤석열 사단에, 즉 반부패 부서나 수사정책 부서에서는 송인권 판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찰을 시작한 거죠. 보면. 그렇지? 그 문건이 2월 20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송인권 판사를 저 재판정에 두고서는 절대 이 재판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시간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정경심 교수 재판이 송인권 부장판사 때문에 자신들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단체로 재판정 안에서 난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월 달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바로 인사이동이 됐었죠.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재판은 누가 맡았어요? 김미리 판사죠. 김미리 판사가 우리법 연구에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이런 것들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월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시즌이었고, 2월은 조국 전 장관님의 재판부가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그건 2020년 2월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때야. 이미 2월달, 1월달은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2월달은 조국 장관의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사단의 사찰 문건은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재판부의 사찰이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조국 장관님의 사건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았었고, 근데 송인권 판사는 인사 이동이 됐지만 김미리 판사는 유임됐죠. 그래서 김미리 판사는 가 조국 장관님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조중동이 일제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하고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까지 막 까면서, 김미리 판사가 정봉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면서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김미리 판사의 편향적 어떤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여러분들 송인권 판사가 왜 검찰이 사찰을 했는지 잘 보세요. 송인권 판사가 그 당시에 정말 재판을 잘 이끌어 나왔었어요. 그렇죠? 정말 잘 이끌어 나왔어요. 어떻게 이끌어 나갔냐? 저 기억나시죠? 작년 2019년 12월에 정경심 교수 재판 준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을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장 변경 허락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서 카타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에 참여한 모든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송인권 부장판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공주대 생명공학부 인턴 관련된 공문서 위조, 이거 기억나?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언론에서 다루질 않았었어요. 공주대 생명공학부 인턴 관련된 공문서 위조라고도 이것들이 여러분들 기소를 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공주대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 없다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문제 없다. 공주대 윤리심판원이 인턴 확인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니까 검찰이 또 난리나를 쳤을 때 송인권 부장판사가 뭐라 그랬냐? 대학의 자율권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대학은 자율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공주대의 윤리심판원이 저 인턴 증명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법원에서도 존중해야 된다 그랬었어. 법원에서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난리 개난리를 폈었어요. 그다음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증거인용 능력에서도 엄청난 윤석열 사단한테 진짜 쪽집게로, 그게 말이 됩니까? 증거를 더 추가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증거 채택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다 해줬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송인권 부장판사가 어떤 판사예요? 경제 분야 전문가 판사예요. 경제 분야 전문 판사예요. 일부러 대법원에서 검찰이 사실상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사실 포창장은 아니에요. 표창장으로 정경심 교수를 일단 가둬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려는 가장 큰 타겟은 사모펀드였어요. 그렇죠? 사모펀드였어. 검찰이 진짜로 정경심을 엮으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였어. 그때 일단은 동양대 표창장은 지네도 찝찝하잖아. 최성희의 말만 믿고 했는데, 그리고 전 우주에서 표창장, 누가 들으면 그 표창장이 무슨 마패도 아니고, 동양대 표창장 가져가면 패스, 뭐 프리패스도 아니고, 지네가 봐도 논리가 없거든. 그래서 사모펀드로 사실상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이때 송인권 부장판사가 딱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야. 펀드 사기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투자냐 대여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 응?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달라. 검찰에서는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해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투자를 해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경심이 사촌 조카 회자고 사모펀드를 운영했다로 밀어붙였는데, 아니 실소유주면 왜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를 받았냐? 검찰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결국은 이런 소인검 부장판사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짓거리죠.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성향을 세평을 분석하고, 가족관계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출생지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딜을 다 캤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검사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죠. 검사들은 법정에서는 증거로 변호인과 싸워야 되죠. 그쵸?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피의자를, 변호인들은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상 판사들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증거가 더 논리적이냐? 변호인의 증거가, 그리고 변호인의 어떤 변호가 더 논리적이냐? 그거를 보고 판사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증거부터 벌써 논리적이지 않고 모순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유리한 판사를 찾은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법부도 자기네 영역에서 자기네 손으로 휘어잡으려고 그랬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낮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냐?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들 엄청난 전략을 짰던 거예요. 오마이TV 이번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 이완규가 이 특별수사 관련 어떤 판사의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 문건을 왜 공개했을지를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것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또 다른 작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 왜이 재판부 성향에 관한 어떤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 감찰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발표한 거야, 결국은. 윤석열이 왜 발표를 했을까? 언론 믿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걸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료 줄게. 적당히 이 자료를 니들이 마사지해 갖고 원본은 공개하지 말고 뭐지? 판사 재판부 분석 문건 취재해 보니, 그리고 적당히 가릴 거 가리고 마사지해서 언론이 일제히 터트리면 아무것도 아닌 재판부 사찰도 아닌데 이 문건 가지고 난리를 치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마이가 큰일 난 거죠. 원본을 공개해버리니까 그 언론 플레이를, 언론 믿고 공개했던 이 판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쵸?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꼴른 거예요. 사실상 히든카드로 언론을 이용해서, 아, 이번에 내가 저 위기니까 지금, 아, 이제 언론이 좀 나서줘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건을 하나 공개할게, 적당히 마사지해갖고 잘좀 보도해 하면 징계위원회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이가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는 원칙이 원본 공개 아닌 걸로 했던 거예요. 원본 공개를 금지한다라는 원칙 하에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이 재판부 분석 자료를 줬는데, 오마이가 2020년 2월 26일자에 원본을 공개하다 보니까, 내가 보면 기사 쓰다가 엔터 누르려다가 아유씨 한이 검찰의 나팔수 기레기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한놈 조중동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자단 간사가 있어요. 기자단 간사 새끼가 하나 글씨를 쓰면 일제히 그걸 베껴서 딴 데다가 퍼날르고 하면 모든 조중동 할것 없이 검찰 출입 기자단 2, 30개 되는 그 출입 기자단이 검찰 추미애가 얘기하는 판사 사찰 문건 분석해 보니 했더니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판사들의 정보, 이거였어.
내가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일제히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만약에 김미립한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런 거 기사 이런 그 문건 가지고 사찰이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오마이가 이거를 회방꾼 노릇을 한 거야. 그치? 오마이가 회방꾼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미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너 1년 출입 금지! 그게 된 겁니다. 그쵸? 어? 너 1년 출입 금지! 왜? 너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마사지를 못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마사지 못했잖아! 그게 된 거예요. 왜곡하려고 그랬죠. 작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마이가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볼수 있는 원본을 딱 보면서 이게 사찰 문건이야 라고 일제히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당황해갖고 기사를 못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검사들의 인식이에요. 이 문건을 발표하고 나서 윤석열이나 대검이나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예요. 판사 신상정보 수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여태까지 그런 걸 했다는 거지. 응?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늘상 하던 일인데 뭐 이게 문제가 되냐는 거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응?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이 작년 2019년에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 2 담당관을 없애는 등, 여러분들, 대검에서 있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김용민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나 수사정보 1, 2 담당관실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정보 수집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어느 검사가, 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검사 수사관들 보내면 돼요. 검사, 그러니까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죠. 근데 평소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를 수집하고 이건 원래 어떤 짓이에요? 국정원이 하던 짓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국정원이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앞으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그래서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을 제일 먼저 압수수색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대검에서 바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바로 압수수색했냐? 여기가 모든 어떻게 보면 사찰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임은정 검사, 그 다음에 박은정 검사가 있죠?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박은정 검사 지금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지금 남편은 대검의 형사부의 이종근 검사. 이분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지금 검찰 개혁,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 검찰의 내부 어떤 그 검찰 조직들, 조직의 배신자로 찍히면서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검사는 외롭게 대검에서 싸우고 있고, 박은정 검사는 사실상 법무부 감찰을 담당관으로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같은 검사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 박은정 힘내라. 꽃 배달. 주소는 같죠? 과천에 있는 법무부에 힘내라 박은정. 꽃다발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 꼭 마카롱이라도 하나씩. 보내면 우리 박은정 검사 힘낼 수 있도록 꽃다발을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내지 말고 박은정 검사에게도 여러분들 이 부부들 박은정 이종근 검사님들 힘내세요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검찰과 언론의 우정은 왜 남았을까? 이명박근혜 때의 그 돈봉투, 검찰의 특활비가 검사들에게만 갔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맙시다. 검찰의 특활비가
2009년에 백주대낮에 이벤트라는 걸 걸리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검사들에게만 뿌렸을까? 당연히 기자 새끼들에게도 뿌렸겠죠. 응? 하여튼 니들의 우정 얼마 안 남았다. 검찰과 언론의 우정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그거 힘내십시오. 왜냐면요, 개혁은 되게 힘든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을 대놓고 받고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받고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행정조직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보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도 안 보여요. 법무부 장관도 안 보여요. 오로지 검찰과 그 검찰을 빨아주는 기레기들밖에 안 보여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죠. 적당히 하명 수사 받아갖고 해주고, 적당히 70년 동안 자기네들이 하던 검찰들의 수사를 적당히 현 정부를 권력자들을 위해서 수사를 해주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지켰죠. 얘네들이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저항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위기감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2일 윤석열 그리고 12월 9일 안에 공수처가 설치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수처가 왜 설치 안 되냐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죠?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를 먼저 설치하여 버리면 이것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엄청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빨리 통과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면 그래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원래는 12월 2일날 했는데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공수처는 언제든지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네들 길어야 이제 10일 남았어요. 예산안 공수처를 먼저 통과시켜버리면 온통 언론에서 공수처 강행 처리, 민주당의 독선 난리 칠거 아닙니까? 먼저 예산은 국민의힘도 보이콧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최대한 합의를 해서 예산안 통과시키면 공수처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쉽게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참은 거 12월 9일까지만, 그렇죠? 좀 참으시면 지금은 예산이 먼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2.5 단계 지금 많이 확산되는 와중에 내년 예산의 통과가 굉장히 시급한 시기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맘만 먹으면 그냥 땅땅땅 해갖고 넘길 수 있으니까 예산안부터다. 그래야지 1년 동안 국정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레임덕 없이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수처 설치 안 된다고 민주당 욕할 시간에 국민의당 욕하자.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